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보시고 함께 풉시다. 9번, 루트 5, 6, 4에서 YZ 평면 위의 직선 Z는 루트 3, Y에 내린 수순의 발을 H로 때 선분 PH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z는, 요거는, 루트 3y는 0일 때 0, 그죠? 그 다음에 y가 1일 때 루트 3. 자, 이렇게 되죠. 쭉 하면 이렇게. 그냥 1이 거든 많이 헷갈리겠죠, 그죠? 쭉. 자, 이게 바로 z는 루트 3y가 됩니다. 루트 5, 0, 4. 자, 루트 5, 0, 4. 이거 1.7, 2, 뭐 4,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죠? 자, 여기가 P 루트 0,6,4 이렇게 됩니다. YZ 위에 내린 수순의 발 H랬죠. 이렇게 수순의 발을 내렸어. 여기를 H랬어. 자, 그럼 H의 좌표는 좀 두는 게 낫겠죠. H 좌표는 그러면은 0, 그 다음에 y 값이 a일 때 루트 3a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럼 위에 점이 되잖아요. 그죠? h 되죠. 파란색으로 할까? 자, 이렇게 되죠. 단, 여기서 이제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ph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이 길이는 우리 알고 있잖아. 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O고, 수직이고, 여기가 H라. H는 0, A, 루트 3A가 되고, P라. P는 루트 5, 0, 4가 됩니다. 됐죠? 자, 이 길이는? 5, 루트 5의 제곱 5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1이 되죠. 그렇죠? 자, P, 바로 이제 바로 합시다.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PH 제곱은 루트 5, 0, 제곱은 5,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A의 제곱이 되고, OH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3a 제곱 되죠.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그죠? 루트 21, 이거 제곱한 거 21이 되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더하게 되면 5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 루트 3a 플러스 3a 제곱 되고, 플러스 이거는 4a 제곱은 21이 되죠. 이렇게 제곱하면 21 0 되고, 8a 제곱, 8a 제곱 마이너스 8 루트 3a는 0. 8a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루트 3은 0. a는 0 또는 루트 3인데 0이 아니랬으니까, 그죠? 뒀으니까 우리가 n은 루트 3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자는 건 pH 길이니까 a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루트 3을 대입하면 5 플러스 3 플러스 4 빼기 3 되니까 1 되죠. 는 9가 되고, 그러므로 pH 길이는 3이 되죠. 자, 별표 하나 하셔야 됐다죠.
10번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알파. 그때 최소 값을 베타라 할 때. 자, 거리 구합시다.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면은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제곱이 되고,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6x 플러스 x제곱 는 루트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5 플러스 14 이렇게 됩니다. 루트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4 루트 3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x는 2일 때니까 이게 알파가 되고 2일 때 대입하면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베타가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4 더하기 베타 제곱 2는 6이 됩니다. 11번. 2, 3, 4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순의 발을 H라 하자. 2, 3, 4. 자, 이게 P. 2, 3, 4에서 여기 수순, XY평면에 내린 수순발 H라면 H는 2, 3, 0 이렇게 되잖아요. XY평면 위에 한 직선 L. L 플러스 XY평면에 의해서 L과 P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되죠. 수직 거리가 4루트 2일 때 이랬죠. 저걸 뭐 이렇게 3수순 정리해서 이렇게 끄면은 그죠? 수직 수직 이렇게 되죠. 이 거리는 4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H와 L 사이 거리.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이거 제곱 32죠. 32 빼기 요거 제곱 16은 10, 루트 16 4가 되는 거죠. 5번이 되죠. 자, 12번. 2, 4, 마이너스 U와 XY 평면 위에 있는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 위의 점 P에 대하여 두점 A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M, 최소값 N, M 이렇게 해놨죠. 2, 4,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좀 크게 좀 그려보면은 2, 4, 마이너스 2. 자, 이게 됩니다. 여기가 A. 2,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0이고 반지름이 1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저기다 그래야 되네. 이게 아니죠. 자, 마이너스 1,0, 여기죠.
이고, 하여튼 뭐 요렇게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진하고, 자, 이게 마이너스 반지름 1입니다, 그죠? 1이고 위에 있는 P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XY 평면에 있는 짤이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A 다시 여기에 XY 평면 위에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릴게요. XY 평면에 내리게 되면은 이 점을 A 다시라 그러면은 2, 4, 0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 됐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A-P가 됐을 때 최소가 되고 A-여기 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일단은 요 그리를 먼저 그어야겠죠? 요까지 그리를 먼저 그어야 요 그리는 루트. 자, 여기가 지금 좌표가 0,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3, 9죠? 9 더하기 16, 0. 그러니까 5가 됩니다. 5가 되니까 이만큼이 1이잖아요. 반지름 1이니까 요만큼은 4가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멀리 갔을 때 여기는 6이 되겠죠. 4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 1이니까 6이 됩니다. 1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껐을 때 최소화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직 1이 되잖아. 수직 관계, 그죠? 평면 위에 다 있죠. XY 평면에 다 있잖아, 그죠? 요거 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1 껐을 때, 요리 껐을 때, 그죠? 요 수직이 된게 맞죠. 그럼 피타로스는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거리가 지금 최소화 됩니다. 자,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거리는 지금 2죠. 그럼 이거는 루트 16 더하기 4가 되어서 2루트 5가 됩니다. 그다음 이 거리, 이때 P점 왔을 때 이거랑 끄었을 때 이때가 최대가 되죠. 자, 이 거리는 6제곱 루트 36 더하기 요거 제곱, 4를 했을 때 최대가 되죠. 40, 2루트 10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별표 3개. 자, 이게 m이 되잖아요. m제곱 더하기 m제곱이죠. 최대값 40 더하기 20은 그래서 60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13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Z축 위의 점. Z축 위의 점이면 0, 0, C로 두면 되죠. 같은 거리니까. 자, A, 요거를 뭐 P라 해도 되고. 그럼 이거 AP 제곱은 BP 제곱이 돼야 되죠. 자, AP 제곱. 9 더하기 4 더하기 C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 더하기 1 더하기 C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C제곱 마이너스 8C 13, 16 플러스 29는 C제곱 마이너스 4C 4 플러스 1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변으로 이항하면 4C는 이렇게 되죠.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15가 됩니다. C는 4분의 15가 되죠. 자, 위의 점의 Z 좌표를 구해야겠죠? 그냥 4분의 15죠. 그래서 4분의 15가 됩니다. 14번. Y는 EX 위의 점 P. 자, 이거는 좀 한번 나타내 볼까요? 1일 때. 2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게 이제
y는 2x가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런 관계 되겠죠. xy 평면 위에 있는 점 y는 2x 위의 점이라면은, 자,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요 점은 그냥 a, x에다 l을 넣으면은 y 좌표는 2a 되고 그 다음 0, 1이 되겠죠. 그걸 p란 이렇게 둔다는 소리죠. 이게.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ap는 bp일 때, 그럼 ap 제곱은 이제 뭐 bp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p a-1의 제곱 더하기 2a-2의 제곱 더하기 4는 bp a-3의 제곱 더하기 4, a 제곱 더하기 9이 되네요. a 제곱, 4a 제곱,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1, 4, 5, 9. a 제곱, 4a 제곱, 5a 제곱, 마이너스 6a, 9, 9, 플러스 18. 5a 제곱,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a가 되죠. 플러스 6이 되니까. 응? 9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0이 됩니다. 15번. 세 점에서 같은 글에 있는 yz 평면 위의 점. 자, yz 평면 위의 점이니까 생각해보세요. yz 평면 여기죠. 뭐 x 요거 a 좌표 값은 0이 되겠네. 그러므로 p는 0, p,c가 되겠죠. 이제 이 글이 ap 미리 ap 제곱합시다. 그냥 4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BP 제곱은 1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PC 제곱하면은 9 플러스 B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거 전개를 하면은 C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 있고 4하고 1하고 5니까 14가 됩니다. 요 문제 두개 같다고 해봅시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C제곱, B제곱 사라지고 좌변 이항하면 이 C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요거랑 똑같다고 하면 되겠죠. C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4 b제곱 c제곱 되고 c는 좀 이따 계산하기랄까. 마이너스 2c도 사라지네. 사라지면 돼. 그쵸.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4b 이항하면은 4b는 12 이렇게 되네. b는 3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0이고 b 3이고 c 마이너스 1이죠. 2 되죠. 5번이 됩니다. 16번. 두 점과 xy 평면 위의 점 c. 그러면 이거 뭐로도 쓸수 있어요. c 좌표를.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 위 있잖아요, 그죠? X 좌표하고 Y 좌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Z 좌표 0이잖아. 그럼 A, B, 0으로 두면 되잖아요. ABC가 정사각형이래. 일단 AB의 길이를 제곱을 합시다. 우리 길이 똑같아도 그러니까. 하면은 1 더하기 1, 0. 그냥 2가 딱 되네. 제곱을 하게 되면은. 다음 여기 AC 제곱은 A-2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1 되죠. BC의 제곱은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이따 같다 두게 되면 2는 A-2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1이 되죠. 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하고 요거 8, 9 이어가면 7은 0이 되고 자 요거하고 요거 같다고 그죠? 이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두 개도 이것도 2는 전개하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2, 빵, 1이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만만찮네. 좀 이거하고 이거 윤리발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두개또 같다고 하면 요두개 같다고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1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죠.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거 마이너스 6에 좌변 이항하면 2a가 되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가 되고 다음에 4, 8, 9 되죠. 9 되니까 되고 는 요거 2 되네. 는 2. 2로 나누면 a-b는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두 개를 뺍시다. 요두 개를 빼게 되면은 a제곱 사라지고 그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에 2a 되고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되고 아 참참 똑같은 지불이지 그랬나? 그죠? 똑같은 지불입니다. 이거 7에서 마이너스 1의 치로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a는 b 플러스 1로 해서 여기에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대입합시다. 이거. a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b 플러스 1의 제곱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b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잡으면 되죠.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7은 제로. b 제곱 b 제곱 2b 제곱 이거 2b 마이너스 4b 그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b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7 플러스 4는 제로. 2로 나누면 b 제곱 마이너스 3 b 플러스 2는 0,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2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b는 1 또는 2가 되네요. b가 1일 때 a는 2가 되죠. b가 2일 때 a는 3이 됩니다.
자, 지금 C는 우리가 A, B, 이니까 C는 A, B, 이렇게 0, 그다음에 C는 또 3, 2, 0.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죠. 좀 계산이 좀, 자, 이런 거할 때는 숫자로 하면 안 좋다, 그죠? 일단 요거를 먼저 해봤어야 되네, 그죠? 그래놓고 대입하는 식으로 해야 되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뭐,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 넘기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